사실 외곽에서 오늘 사이스가 석점을 5개나 시도했는데 단 한 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 그 봤지만 그 연습할 때도 컨디션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날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뛸 수 있는 4쿼터 막이 올랐습니다. 오리온의 공격으로 출발하겠고요. 문태종이 투입되어 있는 오리온입니다. 아셋. 4쿼터에 사나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4쿼터에 사나이가 뜹니다. 석점 성공을 의미합니다. 참 재밌네요. 말씀드리자마자 문태종이 자신의 가치를 한 차례 드러냅니다. 아, 그러면서 벌써 10점 차가 됐습니다. KGC의 4쿼터 첫 공격인데요. 이제는 이승현이 사이먼을 마크하고 있고요. 코너쪽 두 명 사이 오세근에게 볼을 놓쳤어요. 전화번 바셋. 두 명 수비수 패싸움. 김동욱 원드리블 이후에 석점 성공. 지금도 바셋 선수가 그냥 오를 줄 알았는데 밖으로 아주 패스하고 기가 막히게 해줬네요. 이승현이 바셋의 이 패스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김동욱 선수가 첫 득점이에요. 김동욱 그에 앞선 역시 또 한 번의 석점포. 이렇게 된다면 뭐 헤인즈는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겠어요. 두 차례 석점포가 이 팀 동료들을 일으켜 세웠고요. 아, 바셋 선수의 이 눈빛에서 자신의 패스 스스로도 잘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자신의 패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손 쳐줘. 이겁니다. 야, 내가 어시스트 하나 했잖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도 올라가도 되는데 지금 그렇죠. 아, 문성원 선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 지금 문성원 선수 좀 충격을 입었고요. 김동욱이 침착하게 바셋의 어시스트까지 챙겨줬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처리가 됐죠. 바로 경기 전에 이승현 선수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조잭슨과 다른 면이 바로 이런 바셋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잭슨 선수, 바셋 선수가 패스하고 예. 지금 추 감독을 한번 슬쩍 봤어요. 사실 앞서 3쿼터는 턴오버를 하고 나서 좀 눈치를 봤던 모습도 있었거든요. 김승희 감독입니다. 국내 선수나 외국 선수나 감독 눈치 보는 건 마찬가지죠. 외국 선수들이 이런 턴오버를 했을 때에 당시 감독 시절에는 어떠셨어요? 근데 특히 재밌는 거는 예. 아니 뭐 그 다른 선수는 눈치를 보는데 단태전 선수는 뭐 지가 잘못하고도 다른 우리 국내 선수 잘못하다 그런 선수였으니까 그렇군요. 말이죠. 책임을 좀 전가했군요. 자, 일단은 턴오버를 줄여야 하는 4쿼터 시작됐고요. 바셋이 3쿼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점을 4쿼터 시작 추가한 고양 오리온이 74대 61까지 격차를 벌려놓습니다. 지금 바셋 선수는 사이크 선수가 없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분명 그런 요소가 확실 적용이 되는 것 같은 그렇죠. 승부인데요. 가볍게 훅슛 사이먼의 득점입니다. 뭐 오늘 사이먼 선수 펄펄 날리고 있어요. 지금 아, 25득점입니까? 예, 24득점과 15개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데요. 혼자하고 있어요. 예. 김동욱 문태종 바셋 넘어졌습니다. 파울 문성곤의 반칙입니다. 아, 지금 좀 충격을 입었던 김동욱 선수인데요. 지금 헤인즈가 없기 때문에 이승현이 사이먼을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저거는 이제 그 이승현 선수가 예. 볼만 보다 보니까 그 잡아 당기는 게 당하는 거예요. 아, 예. 이게 몸 상태가 조금만 이게 가치만 있으면 되는데 뭐 지역 방어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수비는 저런 형태로 될 수뿐이 없단 말이죠. 예. 허일령 침묵을 깹니다. 후반에 첫 득점. 전반에만 20득점. 후반 첫 득점도 석점포로 가동합니다. 그렇죠. 오늘 뭐 한 6개째인가요? 5개째인가요? 예. 빠르게 두 점을 만회하고 있는 오세근입니다. 자, 오세근 선수 이렇게 되면 14득점 올리게 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보세요. 사익 선수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똑같은 지역 방어인데 예. 국내 선수끼리만 있을 때 아주 쉽게 깨지 않습니까? 바셋이 아, 득점 그리고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예. 바셋 선수 여유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오면서도 저 벤치 쏙 한번 보는 거 보세요. 그 시선은 역시 칠승 감독 쪽인가요? 네. 지금 하나. 밀선에 문성곤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지역 방어란 말이에요. 예. 3-2 지역방어인데 지금 사이먼 선수가 사이드로 너무 나가 있었어요. 아. 워낙 뭐 외곽 슛이 좋다 보니까 안 나갈 수가 없었죠. 예. 아, 순간적으로 슈퍼맨이 됐던 바셋입니다. 추가 자유투 시도.
홈팬들의 방해를 이겨냈습니다. 사이크스가 이 모습을 또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본인은 좀 아쉬움이 있겠어요. 아, 의식을 하는 거죠. 예. 매우 의식합니다. 80대 65, 15점 차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문성원, 이정현 두 점을 만회 하고는 있지만 석점을 내주면 KGC 흐름이고요. 엘리 플레이 일단은 잡아놓고 문성곤 코너 쪽 샷클락 줄어듭니다. 6초 먼 거리 석점 실패 오펜스 리바운드 오세근의 풋백 플레이. 오세근의 연속 득점 16득점째입니다. 인상공사에서는 오세근 선수는 혼자 이제 분전을 하고 있네요. 예. 바스에서 오늘 20득점 올리면서 시즌 세 번째 20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어냈고요. 김동욱 줄곧 찼습니다. 치열한 자리 싸움 이승현에게. 근데 저런 게 이제 김동욱 선수가 아주 다 여유 있게 예. 패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바세 선수가 이 크로스오버 이후에 이 순간의 움직임으로 문성곤을 흔들어놨어요. 뭐 순발력 이런 건 예. 워낙 좋은 선수니까요. 그 움직임 이후에 이 문성곤이 이승현을 막하는 과정인데 함께 대학 시절에는 팀메이트였던 두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센터의 포스트 볼을 늦을 수 있는 선수가 예. 국내 까진에도 별로 없는데 저런 거 해준다는 게 이제 대단히 잘해주고 있어요. 김동욱의 패스. 아하. 그러나 문태종 석점 실패입니다. 빠르게 한의원이 투입된 KGC 레이업 득점. 한의원 석공 플레이를 완성합니다. 한의원 5득점째. 한현 선수가 이제 윙에서 달려주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건데 예. 문태종이 볼을 소유합니다. 김동욱 문성원의 수비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두 점을 치는데 실패합니다. 저거는 파워를 보여주겠지 하는 욕심이었단 말이죠. 예. 사이먼 골밑 오세가 들어가 미빙이 볼을 뱉어냅니다. 들어갔다 나오네요. 흐름을 탈 수 있었던 KGC인데 하지만 추격 패스 이후에 이 득점은 없었습니다. 자, 앞선 한현의 속공 플레이였고요. 이번에는 사이먼에게 또 사이먼도 오세근을 포착을 해냈습니다. 잘 줬어요. 패스는 예. 뭐 좋았는데 저게 이제 회전이 너무 되다 보니까 돌아서 나와버리네요. 예. 80대 69, 11점 차. 바셋 반대편 문태종 터프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이먼 리바운드. 자, 그렇다면 이번에 추격을 성공할 수 있을지요. KGC 한의원 석점. 아, 지금 석점 필요한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우라바운즈 KGC의 공격. 아, 김승기 감독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사이크스는 이제 한 명의 외국인 선수만이 뛸 수 있는 4쿼터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볼 수밖에 없고요. 사이크스 입장에서는 아니 바셋을 뛰는 데는 자기 벤치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예. 짜증나는 부분이죠. 예. 그 팀은 지금 이겨나가는 것도 아니고. 김승희 감독의 입도 붕대지고 있습니다. 아하. 아, 이번에도 벗어나는군요. 오세근이 자유투 두 개에 만족해야 합니다. 문태종 선수 파울이죠. 문태종 선수. 자, 일단 오세근이 오늘 이승현과의 맞대결은 16득점 7개 리바운드 기록적으로는 이승현에게 앞서가고 있지만 팀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KC 인상공사가 이제 양의종이나 이정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 득점을 좀 가세해줘야 되는데 예. 국내 선수들 유일하게 이제 오세근 선수만 이제 득점을 가세해주니까 예. 오늘 또 이정현 선수 자기 에버리지 득점을 좀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양의종도 오늘은 득점 면에서는 활약을 해주지 못했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정현도 6득점에 그쳐있고요. 자유투를 성공해내고 있는 오세근만이 국내 선수 가운데 분전을 해주고 있는 KGC입니다. 오늘 이정현 선수가 사실 석점을 9개나 던졌는데 2개밖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점에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KGC의 불리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 저 득점 보인이 바셋! 자, 이제 두 개 오세근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홈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이제 오세근 선수 예. 워낙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바셋 선수가 굉장히 벅차게 느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이언 킹이 떴는데요. 아. 바셋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높이가 있네요, 바셋. 예. 오세근 선수 결국 팔꿈치뿐이 안 갔네요. 그렇네요. 예, 높이에서 좀 차이가 느껴졌던 바셋의 탄력인데요. 탄력도 좋네요. 자, 이제 두 개를 얻어냈던 바셋입니다.
오세근은 두 번째 게임 반칙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실패. 홈 팬들이 열광합니다. 지금 고양 오리온은 팀 파울 하나에 불과한데요. KGC는 5분 59초가 남은 상황 이미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를 외치고 있는 홈 팬들. 이게 때로는 말이죠. 팀 파울이 늦게 들어가도 손해 볼 때가 있어요. 예. 바셋이 일단 두 개 자유투를 모두 놓쳤습니다. 아, 이거는 그 따라올 수 있게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그 드리, 저 자유투 미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어요. 9점 차입니다. 시간은 충분한 KGC고요. 코너점 이정현 선점 실패. 오늘 뭐 저런 게 한두 개만 들어가주면 딱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오늘 10개를 시도했지만 2개 성공, 20%의 성공률을 그치고 있는 이정현의 석점포입니다. 노루 패스, 허일영, 대각 지점, 오세근을 앞에 두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 지금은 림상에 낄 뻔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슛이 나오죠? 아, 재밌네요. 또 한 번 추격 기회를 맞게 되는 KGC입니다. 이정현, 오세근, 패패스 들어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자, 자유투를 시도하는 과정인데 아, 사이스가 정말 뛰고 싶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본인이 던져보고 싶은 마음까지 느껴지는데요. 그 이후에 아 이게 예. 조금만 튀었으면요 바셋 선수가 리바운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튀네요. 자, 일단은 그대로 공격권이 KGC에게 넘어갔고요. 문태종을 대신해서 최진수를 투입하고 있는 최일승 감독입니다. 아, 오리온 오리온스는 이 모든 왕국이네요. 뭐 예. 문태종 선수 나가니까 뭐 최진수 선수 들어오고요. 아, 이번에도 실패해요. 이정현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파울 바셋. 하지만 이정현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픈 찬스를 몇 차례 맞아보고 있는 이정현인데 성공률은 평소 본인의 기록보다 낮습니다. 이게 어깨에 지금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어깨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볼 줄 자체가 좀 똑바로 못 나가고 있다는 예. 거죠. 참 이 파울 이후의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던 이정현 선수고요. 이정현은 현재까지도 6득점에 그쳐 있습니다. 오세근, 최진수의 수비, 파울. 4쿼터는 계속 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벤츠의 사이스인데요. 사이스가 4쿼터 투입되기 위해서는 역시 국내 빅맨들의 어떤 그런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국내 그러니까 뭐 오세훈 선수가 해주지만은 예. 사이먼 선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죠. 득점력이 김승기 감독 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사이먼 선수를 뛰... 아이고 최진수 또 한 번 파울 눌렀다는 판정입니다. 아쉬움에 웃어 보이고 있는 최진수가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요 재밌는 부분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어느새 팀 파울이 하나였다가 오리온도 팀 파울 4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 말하자마자 금세 1분도 안 된 사이에 파울 3개를 했네요. 예. 오세근은 물론 슛 동작이었고요. 다음 파울부터도 KGC는 자유투를 모두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자유투 실패! 이게 저 자리에 섰을 때 지금 오세근 선수가 손을 이렇게 해보는 거는 본인이 조금 불안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역시나 하고 안 들어가네요. 사이스의 모습도 좀 궁금한데요. 팀 동료들이 자유투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성공. 19득점째 오세근이고요. 자, 인상공사 입장에서는 뭐 프레스를 볼 수 있는 방법뿐이 없죠. 예. 수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KGC입니다. 바셋. 라인을 타고 하프코트를 건너왔습니다. 이승현에게 빠른 패스워. 지금 바셋은 말이에요. 이승현 선수가 앞에 뛴데 이쪽을 보고 있으면서 패스를 했다. 예. 시야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미 체크를 해뒀다는 말씀이신데요. 김동욱, 최진수가 건네줬습니다. 차크라 2초, 1초 시간이 없어요. 아, 림에 맞춘 이후에 리바운드를 직접. 아, 그래도 한 번 최진수 선수가 건져냈네. 예, 최진수가 나는 집중력을 발휘해봤습니다. 샤클라 6초 바셋. 이승현의 스핀 플레이. 이승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초 남은 상황. 석점포 버저비터 바셋. 오드리언 바셋이 팀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득점은 굉장히 컸네요. 바셋도 23득점째. 아, 사이크스는 이 활약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오세근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세근 선수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이 좀 붙이네요. 예. 최진수가 달려주고 있고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최진수에게 코너점. 빙글 들어 나옵니다. 사이먼 리바운드. 빠른 공격 전환. 성공 기회. 문성원 원점. 2년차 문성원의 덩크가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국내 선수 저런 이제 덩크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보기 좋으네. 문성건의 원앤덩크 83대 74 다시 한 자릿수 점수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승현 아셋 4쿼터 헤인즈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오리온이고요. 아셋의 이 득점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골 밑에서는 충격을 입은 한의원 선수예요. 한의원이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격수가 한 명 부족한 KGC인데 오세근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줄 곳이 없습니다. 레이업 실패. 자 지금 여전히 골 밑에 터지 못한 상황. 끊어줘야죠 이제. 예. 김종욱 선수가 득점을 올린 이후에 경기가 잠시 끊겼습니다. 자 한의원 선수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쎄 무릎인가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바셋의 득점 장면 박사 과정인데요. 아 저때 들어가다가 무릎을 부딪혔네요. 김동욱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무릎이 부딪혔어요. 예. 그 이후에 자신의 골 밑에 주저앉았던 모습이고요. KGC의 벤치와 함께 보시죠. 괜찮아? 기윤이 Had a lot of time, so here we go, trap. 붙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나가지고. Here, let them go to the wing. 필지 디펜스를 해봐. 앞에다 놓고 앞에다 놓고 지금 시간 다 되는데 나가서 뭐야? Switch defense, okay. 디펜스가 1대1로 치는 거야 1대1. 사이먼 선수는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 맹활약을 펼쳤음에도 팀은 패배 위기에 놓여 있고요. 자 그리고 바셋 선수가 오세근과의 이 몸싸움 아, 이게 사실 않았습니다. 좌측은 안 보이는데 떴다가 사측을 예.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시야가 좋다는 거죠. 이후에는 2년차 문성건의 원앤덩크 참 이런 플레이들의 홈팬을 더욱더 열광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 덩크슛 이후에 추격 흐름을 타는가 싶었지만 87대 74 격차는 10석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2분 48초의 10석점 이제 크게 느껴지죠. 예. 자 이제 김기훈이 투입된 KGC고요. 그렇다면 빠른 공격이 필요해 보이는 KGC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이먼 오세근 뒤쪽에 김기훈 먼 거리 석점 림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리바운드 경합. 자 허일영 선수가 잡아냈는데 마지막 볼을 놓쳤어요. KGC 공격권입니다. 문성건 선수가 문성건 선수의 손질이 저 허일영 선수 다리 맞고 나갔어요. 예. 헤인즈 선수도 웃어 보이는 플레이였는데요. 4쿼터는 계속 큐식을 취하고 있는 헤인즈입니다. 헌 어라운드 슛 빗나갑니다. 실은 오세근 선수가 이 4쿼터 초반과 중반 이후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점프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예.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오세근 오늘 19득점을 분전해줬는데 잠깐 쉬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지금 예. 시간대가 김동욱 빠르게 허일영 최진수까지 전달됩니다. 하고 들면서 패스아웃 샷클락 1초 김동욱 버저비터 여러 차례 버저비터를 연출하고 있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오늘 경기의 쐐기슛 같으네요. 예. 네.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고양 오리온 오늘 승리한다면 4연승 질주를 이어가게 되고요. 그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이먼의 두 점 만회. 네, 반대로 지금 뭐 인삼공사는 지금 3연패가 되겠죠. 그렇죠. 오늘 진대면. 그리고 올 시즌 홈에서 첫 패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홈에서 지난 시즌부터 강점을 보였던 KGC인데 일단은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운스 패스 이승현 골 밑 두 점. 저런 골 보시면 이승현 선수 자리싸움이 굉장히 능하다고 능한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장점을 드러냈던 이승현이고요. 파울. 자, 이승현 선수가 현재까지 8득점 8개 리바운드
오늘 기록적으로는 오세근보다 득점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역시 그 기록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는 이승현의 가치가 역시나 뛰어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승현 선수가 발목을 좀 삐끗한 것 같아요. 예.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바꿔달라고 그러네요. 이승현과 허일영이 함께 교체가 되고 있고요. 김강선 선수하고 뭐 지금 들어왔죠? 예. 장재석 선수. 이승현 오늘 28분 48초를 소화하면서 8득점 8개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를 실패했던 김기윤이고요. 자, 일단은 스스로 뭐 발목 부위를 체크해보고 있는 이승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91대 76.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해냈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20초고요. 역시 오늘 경기도 에런 헤인즈가 19득점 8개 리바운드, 특히나 오늘은 어시스트를 5개나 했고요. 이 부분입니다. 장수 외국인 선수를 저희가 비교해봤는데 아, 추억의 한화이글스 데이비스네요. 7년을 했었고요. 니퍼트는 현재도 여전히 네, KBO에서 6년째 선생을 이어가고 있고 헤인즈는 9년입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공헌도가 많은 선수들은 예. 역시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뭐 네. 팀들이 필요를 느끼고 계속해서 잡아주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바셋 짧아요. 짧았습니다. 잠시 함께했던 맥도웰의 사진도 상당히 반갑네요. 덜민 사이스가 투입됐고 빠르게 두 점을 바셋이 보는 앞에서 기록했습니다. 지금 예. 김도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고요. 바셋. 이제 오늘 두 팀의 1라운드 맞대결은 40여초 남았습니다. 승리를 더욱더 지켜가고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오리온인데요. 최진수의 두 점 실패. 사이크스 바셋 앞에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골밑. 아, 완벽하게 오세근을 살려냈습니다. 오세근의 득점, 사이크스의 어시스트. 자, 하지만 고향 오리온은 멀리 달아나 있습니다. 10점 차. 샷 클락은 멎었고 게임 클락은 8초. 공격 의사가 없는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입니다. 오늘 바셋이 역시 25득점. 자, 드리블 쇼를 마지막 우리에게 선사해주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네요. 자, 그리고 사이크스와의 포옹으로 역시 인사를 건네고 있고요. 오늘 바셋 선수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뭐 예. 자기가 사이크스 앞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오늘 뭐 득점도 한 25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고향 오리온이 91대 81로 KGC를 제압하면서 4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뭐 오늘 경기는 사실 이제 오리온스는 오리온스가 터진 외곽포 예. 또 아주 그 오리온스의 지역 방어를 KGC는 효과적으로 격파를 못했단 말이죠. 거기에 예. 따라서 사이크 선수가 그 오리온스의 지역 방어에 굉장히 고전하면서 그 틈을 타서 오리온스는 득점을 이어갔다는 거죠. 예. 자, 사이크스와의 맞대결 또 KGC와의 맞대결 승리를 해냈습니다. 바셋 선수를 만나보시죠. 네, 오늘 승리의 주인공 바셋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팀에 완벽히 적응한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I love our team. We're playing good right now. Just got to pick it up a little defensively as a team, and I think we're going to be okay. 이제 수비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는 아주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팀원 선수들이 바셋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알고 있나요? Yeah, just keeping good positive attitude, you know. The team is like my family, you know, we're like brothers, so we have a good moral together and good chemistry, so it makes everything better. 긍정적인 태도로 다가가고 있고 그 선수들은 가족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저기도 이제 그 다른 선수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에게 직접 별명을 지어서 부른다고 들었어요. 뭐 김진유 선수에게는 터미네이터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또 신인 선수들은 모스키토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왜 그런 별명을 붙이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Giving all the rookies the nicknames, why do you do that? Like, what's the meaning of it? Yeah, yeah, yeah. You know, just I'm just looking at their playing style, their attitudes and stuff like that. So yeah, I just give everybody nicknames that I'm on the team with. 특히 그 신인 선수들의 그 플레이 스타일이나 태도면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별명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생활은 좀 어떤지도 듣고 싶습니다. I love Korea. Great atmosphere, great professional league. I love it.
매우 좋은 나라고 그 KBL 자체도 진짜 굉장히 잘 즐기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KBL에서 좀 어떤 선수로 앞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지도 듣고 싶어요. Just a winner. Regardless of my individual talent, but just a winner. You know, everybody respects a winner. So at the end of the day, that's what I want. 승리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하는 사람들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승리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말 좀 배운 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Just a few. I'm learning still. I'm hearing them every day. So at the end of the year, I've been learned a few more. 조금씩 배우고 있고 뭐 시즌이 지나갈수록 조금 더 이제 배워서 한국말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오리온 팬들에게 한마디 들려주시죠. Thank you all. Thank you all. We love you. We love you.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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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바세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이 한글 기초반은 이제 좀 수료를 한 것 같고요. 다음에 심화반을 수료한 이후에 저희가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인 선수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용어가 사랑해요인데요. 네. 조금 바세스도 늦게 배운 모양이네요. 예, 좀 다음번에 저희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 바세 선수의 활약도 국내 선수들이 함께 균형을 이뤘던 고향 오리온이 오늘 KGC를 제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더욱더 선두 싸움이 치열하게 또 흥미롭게 전개될 KBL 무대인데요.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창원 LG와 전자랜드의 경기부터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역시 이어지는 오후 4시부터는 동부와 삼성의 경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경기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온의 승리수과 함께 중위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동원 해설위원, 플로우의 장애인 아나운서, 전은 캐스터 박용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